저 밑에 밑에를 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가요? 아, 칡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이게 잎이 넓어서 감긴 나무가 강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영양 보충을 못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얘 밑둥을 잘라주면 위에가 죽으니까. 근데 얘가 숲에 가득 퍼져 있는 칡덩굴. 칡은 오랜 옛날부터 약으로도 쓰일 만큼 이로운 식물이지만 숲속의 식물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번지는 칡잎이 다른 식물을 전부 뒤덮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칡으로 덮인 식물들은 제대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말라버립니다. 지금 이게 감고 올라가면 얘네들이 죽거든요. 많이 그래요. 저기도 지금 많이 감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잎이 넓으니까 뒤덮어버리니까 거기 감긴 나무는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죽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건드리면 칡은 무성하게 퍼지고 있어요. 안 건드린 데는 깊은 산에는 칡이 없거든요. 근데 도심 안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밭을 만든다, 무슨 뭐 건물을 짓는다 뭐 이러면서 계속 만지니까 훼손의 그 척도가 되잖아요. 이게 자꾸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유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퍼지니까 나머지 식물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좀 제거 또는 솎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해주는 건데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워낙 잘 퍼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라주면 올라가진 않으니까 내년 봄에 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새순들 걔네들도 잘라주면 덜 올라오니까.